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를 내립시다. 주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넘치 우리가 전부 나에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사과 거짓말 이 세상 그 자리를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넘치 나이다 저 넓은 벌판만 하고 싶은 주저치 늘어난 날에 마음속 겨울이 깊어 좋더니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내 자리 넘치 나이다 나에게 우리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자리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나에게 생수 성령이 내게
주님을 주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를 인도하여 주는 주내 찬양합니다.
주셨소서. 대한민국 사무실에 치우셨사오니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하나님 우리 심령 밭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픈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음을 취하라. 하나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앉았고 여러분들이 앉았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강원 기도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강원 기도는 1년 52주 시작하고 연속으로 성회 진행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의 크신 은혜 기도 응답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령님들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우리 강상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평택에 우리 진리의 기름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평택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오세한 목사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따라해 믿음으로 도전하라.
찬양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실 때 말씀 속에 크신 은혜 능력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주님 받아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으면 그냥 마이크 놓고 갈 거예요. 제가 아래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런 데가 좀. 우리 검은 기도 제가 오래전에 여기 왔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그리고 우리 김한배 목사님 신경 존경한 선배 목사님인데 귀한 기도원 사역과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면 좀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부흥회 해도 그냥 3분 기도는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다 집에 가게 바꾸고. 그렇죠? 아멘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해야 할 사명이 아멘이고 저는 설교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좀 죽이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평생 중풍병 안 걸릴 줄 아는 믿어. 할렐루야.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현장하고 좀 이어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장봉이라는 데 갔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 도시 섬에 갔는데 저보고 꽃게 잡으러 가자고 그래. 꽃게. 그래서 꽃게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래 꽃게 잡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과도를 하는 식주더라고요. 과도를. 그래서 아니 이걸 무슨 꽃게를 잡아. 여러분 꽃게 과도로 잡습니까? 뭐로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예? 네? 뭘 망으로 잡아요? 야 과도로 꽃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 봤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양식장 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말뚝뚝 박잖아요 안 나가는데 고기에 물이 만큼 고여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과도로 쭉쭉 그러면요 꽃게가 두 손을 빡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한 시간 잡았는데요 이것만은 밖에서 두 바퀴씩이야. 아무데나 크면 두 손 들어.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하면 하는 걸 꽃게 하면 할렐루야. 칼로 긋기 전에 하면은 그리고요 전 교회가 좀 살아있어야 돼. 여기 이제 여러 교회가 왔고 그런데 이 광은기도원이 진짜 살아있어서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는 왜 두 손 안으로 두 손이 다 신방 가셨나?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를 꼭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분이 병천 순대집에서 일을 하더라고. 근데요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말씀 들고 두 손 들고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라 이게 팔이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들었더니 올라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병천 순대 나가서 병천 순대 잘 먹고 왔어요. 오늘 또 병천 순대 먹을 만큼 또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이 다 해결되기를 아멘.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시시간 때때로 아멘을 하면 좋은데 우리 딱 두 번 하고 끝나. 저희 교회도 내가 아멘을 까매해도 27년 때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여기는 좀 바꾸리라고 믿어요. 야 오늘도 우리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아멘을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찬양을 하나 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은 다 알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이건 아멘 찬양이에요. 제가 집회 가면 꼭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마지막 때 아멘 손을 높이 들고 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네. 여기서 이 LED 전이 전등 하나가 떨어올 정도로 한번 해봐요. 아니, 금방 또 아멘 붙인 것 같아요.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길어요. 근데 늘 하던 사람은 아멘이 짧아. 아멘. 아멘을 좀 잘해야겨. 이 광은 기도원이 딴 걸 못해도 아멘만 잘해도 여기는요 옅어져. 아멘. 아 근데 짧은데 뭐가 길어야 되냐면 앞에 앞자가 크고 맷자는 짧아야 돼요. 이런 거죠. 아멘. 이렇게. 뭐 말이죠? 아멘. 이거 너나 가져라 이거. 그치?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야 역시 뭐가 틀리네. 이게 앞에 자가 크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내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잘하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최고로 출발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이래다 끝났어요. 아, 그래도 또 우리가 아, 정말 중요한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이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기독교 이제 함께 천만이라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상적이고 이런 거죠. 교회 갔더니 마음 편하더라.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죠. 그 마음 편해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자꾸 이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소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면 여러분 신앙은요 실존적이어야 돼. 아멘. 어떻게 해야 돼? 실존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교회가 있을 때 그때 중세교회가 막 전부 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성당이고 교회잖아. 그렇게 중세교회가 휘몰아치면서 전체 유럽이나 전체 이 기독교화 되는데 교권과 힘이 강해지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교회가 점점점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가 끝나면 암흑기가 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막 중세교회가 될 때 계몽주의가 막 있었습니다. 그 이상주의야. 이상. 그래서 이상과 또 그 다음에 뭐 자유 이런 거를 막 구성하면서 계몽주의가 막 드서져요. 그때 그러면서 어떤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상적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그리고 눈 떠서 보니까 학구방이야. 나는 뭐 엄청난 맛있는 좋은 뷔페를 뭐 무슨 말 100만원짜리를 먹어 근데 와서 보니까 꽁꽁동당거리고 밥이야.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막 있다가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실존주의가 막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유럽의 그 속에서 교권주의에 있을 때 암흑기에
새롭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실존적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내세우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거예요. 아멘. 형식주의에 맞추지 않고. 그래서 그때 프로테스탄 우리 기독교가 그때 생겨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이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실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눈 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뭘 있는 건지 아니라 오늘 실존 속에서 역사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땅에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부흥생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갔니? 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만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 정말 하나님 독적인 하나님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마음으로 하나님 이럴 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 다 보십시오. 어디 성경이 이상적으로 믿는 하나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실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죠. 우리 그게 있어야 돼. 성경 다니엘 기도원이 하루는 타작 포도주에 타작을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메디안에서 구원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기도원이 아이고 나는요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쫄짱거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포도주들에서 타작 뺏기 못하는 아주 쫄짱거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야. 그때 기도원이 볼일이 합니까? 내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 날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여줄게.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느새 해가지고 고기하고 국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 천사가 딱 올라가요. 고기 올려놓고 국을 갖다 부어오고 딱.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고 불이 확 나와서 들어오고. 할렐루야. 아멘. 생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뭘로 전합니까? 말로 전합니까? 성령 곳에 사명이 뭘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령 받고 큰 능력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른 예수님을 사실은 내 대해서 깨우세요. 나사렛 처음 아니야. 예수님 그 천명이라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 촌사람이요. 배운 것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서른 살에 왔을 때 예수님 가는 곳에 인사인을 이루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에 막 하나님의 교회에 있더라고. 있죠? 그 하나님 교회 교주가 누구야? 아 장도 있죠. 여러분 어 저기 있다 저기 계신 저 분자 저기 의지 앉아서 저 봐봐요. 저기 장길자 그 하나님 어머니 동서야. 진짜요. 저기 우리 집 권사님 큰 동서가 장길자 씨예요. 그 우리 원정리가요 하나님에게 성지되니까 어, 정말이에요. 우리 저 권사님 윗동서예요. 그 여자가 딱 긁고 가가지고 그 교주 네 번째 부인 됐나?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딱 잡고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어머니인데다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번 일동네로 한 차가 왔다길래
아, 쉽게 설명한다 인간들이. 그 거기 가지 말고 저기다가 한번 기도받을 때.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꾸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아, 네. 내 귀로 들려야 되고, 아, 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고. 아, 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이상과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려 했지만 전부 신뢰자가 됩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누구 만나?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음성 듣고 직접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실패자였던 모세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람세스 2세 박살내고 애굽 박살내고 자기 백성 300명 끌고 나와요. 모세가 그 전에 사람 하나 죽이고 아무것도 못해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능력 갖고 하나님 권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실존적이어야 돼. 네. 여러분 이상으로 끝나지 말고 네. 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오늘 내 눈 속에 보여야 되고 네. 귀 속에 들려야 되고 네. 내가 만져져야 되고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꼭 보여주시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말리엘을 40년 공부했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그러냐? 성경을 보면 내용을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덴에 내려갔어요. 아덴에 거기 합니까? 거기가 되면 우리나라 말하면 저 강남 같은데요. 지식자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마 철학, 히브리 철학 하든 간에 공부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어때요? 야 토론하면 진짜 한 방에 가겠다. 그리고 가지고 열심히 가서 그냥 자기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 에베소 가서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회개도 하고 성령 역사인데 그 아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준비 많이 했어요. 바꿔 세기는 설교 목사가 야 광은기도 온다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게 했어요. 준비 안 했거든요. 기도 못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 맹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딴 데 가면 아멘도 잘하는데 이 인간들은 왜 그래. 정말 자기는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그들과 토론했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에만 다 그냥 두 손 들고 나와가지고 베드로가요 한번 설교 때 3천명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와서 쫙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덴에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쓰시면 이걸 알고 오는 그 말씀. 내가 복음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잘하고 뭘 해주고 아니다 모르고 성령이 오시면 되는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 기독교의 고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지금은 하나님 만나려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고 지금 누구 계셔? 지금 교회 시대의 성령
여러분 성령 촤아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뭐 합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 제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옛날에 비해 지금하고 보면 진짜 교회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돼. 거기에 그냥 하나님 나타나신 역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만나.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굴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죠? 나세리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세요. 아까 예수님 시고 촌사람이지만 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젊은 예수, 저 사람들은 서기경과 들리더라. 가르치는 게. 그럼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거? 맞아요. 그냥 뭐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잘하셨겠죠 예수님인데. 근데 뭐가 따라와? 야, 아무리 말을 못해도 잘했건 아무 상관없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뭐가 어쩌지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능력 한 번만 나타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딱 가서 안전병이 일어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아멘. 한마디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뒤집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지금 그 능력이 없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그때도 지금 능력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아마 성경 지금 누구 야올리라고 써놓은 거 이거? 예수님 시대 때만 그러고 아닙니다. 성경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나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야. 지금도 성경이 역사하는 사람 속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아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뭐 목사가 됐건 교인이 됐건 평신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은 네 안에서 성경이 충만한 사람 속에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면 성령이 오시나 안 오시나. 여러분 막 있잖아요. 기도 열빨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아멘 잘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헛고 왕창왕창 드리고 아멘 안 하는 것들 봐. 그러면 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요, 아, 그렇더라고.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소나무를 뿌리 뽑아라라고 그러죠. 아, 그런 얘기가 옛날 어른 역사에 많이 생겼잖아요. 소나무 몇 개 뽑아야 성령 충만하라고. 난 그래가지고 진짜 나 뽑아보려고 해봤어. 그게 뽑힙니까? 그럼 소나무 밑에서 한번 흔들면서 기도해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나머지. 저도요 한번 야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이거 해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13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별짓도 다 해보고 근데 그런다고 오질 않더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강남에 가면 쪽집게 과일이 있죠. 그게 비싸요. 그거 시키는 게 미쳤어 안 미쳤어? 아 미친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내 아이를 한 달에 1,000,000원이야. 한 달에 1,000,000원. 그러면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보내야 돼요. 우리 조우정 자매 혼자서 떠들어. 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아유 미쳤어 저거요. 근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쪽집게 과외가요 아이들 1년 배웠고 두 달이나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달에는 끝내줘. 1년에 2,000,000원 들어갈 걸 두 달에 2,000,000원 다 끝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두 달에 끝내고 나머지 열 달은 딴 거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 걔들 무슨 재주 따라가 이 평택 애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하나님의 항상 똑같다. 아멘. 길 알고 있는 사람들 배우면 빠릅니다. 아멘. 길 모르는 사람들 배우면 가르쳐도 모르는 길 가르쳐줘. 헤매는 길. 아까 목사님이 여기 오는 길을 저수지, 고연저수지를 찾아 시켜오더라고. 모르는 길 가르쳐주면 항상 헤매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쪽지게 과일을 만나듯이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서 이리가 안 되고 저리가 안 되고 차라리 돌아갈까 별짓을 다 해도 몰라가 나중에 길을 딱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집회 철회집회 오셨는데 여기서 그 길 하나라도 제가 오늘 돈도 안 받고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최고로 축원합니다. 하고 왔으니까 나도 뭐 하나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래요. 그리고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내가 갖겠다고 하는 사람이 돼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와요. 아멘. 아, 줄 받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오겠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때 많이 속아서 정말 많이 속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속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안 속어도 되는데 속고 있으니까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내게 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30분 남았구나. 30분 안에 제가 끝내고 가볼 텐데 조금 좀 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쓸 수 있으면 좋겠네. 우리가 성령 쭉만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잘 오늘 잘 듣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요 우리는요 이미 어떠냐면 성령이 여러분은 와 계셔요 바깥에 계셔. 성령은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니까 딴 데서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성령이 이게 어디 와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랬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있죠. 육이 있죠. 그 실제 모습을 이해하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혼과 육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 쉽게 표현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 안에 내 생각하고 이성하고 내 육 안에 누가 들어와냐면 이게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려도 이게 딱 맞고 안 집어넣는다. 그럼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부서져야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정말 기도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여러 동안 했을까? 집에 안 가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네?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한 시간만 해봐요. 또 뭘 기도 그렇게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 이거 얼마나 하겠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의 은사도 그때는 안 왔어요. 쌩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도체지어 때 하나님, 온 기도 저렇게 열흘 동안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준비 기도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성령 받고 싶냐? 그랬더니요, 성령 받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얘기하라. 아멘. 성령을 원이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해봤거든 저기들이. 아멘. 이 사람들이 50여 달 동안 한 게 무슨 기도야? 회개 기도인 거야. 아멘. 아멘.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을 깨요. 이걸 다 끄집어내봐. 아멘. 끄집어내봐. 아멘. 이 성령 이게 끄집어 나니까 다 막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때요? 딱 오자마자 성령이 임한 사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불이 보이고 안 보여? 보이고 세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경험이 돼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혼과 육 가운데 쫙 오면요, 내 눈으로 보이고, 아멘. 내 귀로 들리고, 아멘. 내 손으로 만져지고, 아멘. 이렇게 돼요. 아멘. 제가 이거 터득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단 5분 할 설교를.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 성령을 어서 받으라. 아, 성령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성령은 어디 와 계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영혼 안에 계셔. 성신도 안에 계셔. 그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 혼과 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 거기다 뭐냐면 사단이 그래서 십자가 보면 사단이 우리의 심정 속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거기에서 성을 샀습니다. 견고한 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심정 속에 내 안에 생각 속에 견고한 죄를 막 쌓았는데 이 견고한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부셔야 돼. 이게 부시는 일이요. 저 그러면 얼마나 견고한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는 덩어리입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부시지. 이걸 안 부시니까 그냥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회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 또 해요 안 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안 해요? 성경이 이렇게 봐도 회개하면 내가 등기를 던져버리고 다시 기억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회개 한번 하고 또 다음에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같은 걸 몇 번 해? 수백 번 하잖아. 여러분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 한번 하면 끝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쓰레기야. 버렸으면 그만이지. 뭘 또 주웠다가 또 버려. 우리 어떤 자리에 오늘 회개하고 다 주워 담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라서 또 회개해 또 버려. 그리고 또 주워가니까. 또 뭐 이 짓을요 수백 번씩 해. 왠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그거 꾸짖는 거. 네가 집사냐 잡사지. 넌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나 또 해야지. 주소는 또 얘기하고. 이 짓을요 수백 번씩.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사단에게 엄청 속고 살아.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마자. 누가 무섭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만 오늘 좀 할게요. 할 것 맞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는데 가장 큰 견고한 진이 뭐냐고 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야. 뭐라고? 선입관. 이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 산적같이 생겼다? 도둑놈같이 생겼다? 뭐 사람이 딱 보면 선입관이잖아요. 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묻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우 저 사람 저렇게 좋은지 몰라서 나중에 이럴 때가 이제 어떤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그런 선입관 같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때요?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가고 막 은사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 경찰 부인이야. 분명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기도해주니까 없어졌어. 이게 어디 갔나 그랬더니 나중에 무서워서 도망갔대. 성령 받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난 집에 간 줄 알았어. 백화점 문 옆을 여러분 어떤 선입관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입관들이 꽉 차게 벌써 하나님 역사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 선입관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과 안수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고 괜히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을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십시오. 저렇게 깨로 관이요 많아요. 알아요? 그거? 그 설명을 그러니까 대충만 얘기할게요. 선입관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성전 올라가기 전에도 그 다니면서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안진뱀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너는 거지야. 넌 여기서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돼. 이런 선입관으로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가진 거 없어서 안 돼.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난 집사여서 안 돼. 난 아멘을 안 하니까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저 목사님은 말이 기도 안 했으니까 뭐 능력이 있고. 아니요.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미 2000년에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내 선입관이 그냥 막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도 다 할 수 있다. 있다. 하나님이요. 네. 저는 제가요 성령에 대해서 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난 그게 없어. 근데 어떤 목사님 뭐 비둘기처럼 하대. 나 비둘기처럼 하나? 그것도 없어. 여러분, 근데요, 꼭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연구하고 보는 거니까요. 지랄 맞은 사람은 지랄 같이 와. 생각대로 와. 생각대로. 그래서요, 각마다 조폭들이 목사님 되시면 성령 받은 걸 봐요. 다 불 받아가지고 옆을 펼치고 막 그래. 그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뭐가 막 오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보세요. 이 땅에 대한민국 야 이 땅에 딱 대한민국 사람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가 나에게 그냥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200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격관진들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문제. 그런 게 안 깨지니까 계속 내가 뭐야 하나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면 거부하고 다 난 못해요 난 안해요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는 경관진 중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고정관진이에요. 고정관진 즉 고집이요. 고집.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수 고정관념은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나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렇게 손 뜨거운 거 손으로 뜨거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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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거
이것처럼 그리고 나면 모든 게 다 뜨거운 건 아닌데 그 아이는요 찬 손간지를 보고도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 속에 꽉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도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늘 보좌기가 쫙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나왔던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 동굴이 쭉 나오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치사네? 예? 자매님, 자매님에게 미안해요. 하늘에서 쫙 술 한 잔에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허 그랬어요. 그럼 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아서 안 먹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랬더니 안 먹, 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놓은 거야. 근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닌데 우린 그게 진리야. 여러분 이거 놔야 성령이 오시고 이거 붙잡고 있어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세 번째 내려올 때 못 먹는다니까. 야 하나님 내가 깨끗하면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빨리 내려놔. 이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지만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안 내려놓으면 성령 충만해 안 돼. 이게 내려놓지. 이게 깨져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못하니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사실은요 첫째는 선입관 두 번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꽉 잡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린 사실은 없어요. 돈이 없어 뭐 어떤 건강이 없어 뭐 이게 없어요. 그 없는 것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 네. 야,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이해가 돼요. 없으니까 내 돈이 없으니까 아 나 돈 없으니까 못해요. 이게 맞아 틀려요? 아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있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정말 정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 병이 들었으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성씨 마귀가요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 때 제대로 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그걸 갖다가 사단은 내가 없으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없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다? 전능자신 하나님이 계시다.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거야.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 현상은 아니야. 한나가 오늘 애를 못 낳아. 그래도 나는 애를 못 낳아도 하나님께서 내 애를 낳게 하실 거야. 이거예요. 내 애 못 낳아서 20년 동안 불이 됐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 기도한다고 애가 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애 못 낳지만은 하나님은 해. 이거예요. 보세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 당연히 맞죠. 근데요 성령 오신 날 아멘 그게 바뀌어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없어도 없어도 나는 나는 있다 있다 할렐루야. 없어도 나는 있는 거야.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어. 아, 내 돈 100만 있어야 되는데 못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날 행복하게 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내일 죽을 일을 끌어당겨서 오늘부터 고민해. 따라서 해요. 내일 죽을 일은? 내일 죽을 일은? 내일 죽으면 되고? 내일 죽으면 되고? 오늘은? 오늘은? 어떻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 내일 죽을 일을 왜 오늘부터 끌어당겨서 오늘도 죽어 왜? 아, 내일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내일 것도 아니야. 한 달 거, 20일 거,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죽는 녀석 맨날 하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내일 죽으면, 내일 죽으면 돼. 아멘. 야, 오늘 날 주시니까 그냥 야, 오늘 그냥 어떻게 살아? 그냥, 그냥 돼지고기도 볶아 먹고, 콩나물도 해먹고, 잘 먹고, 두 달 먹고, 나이까지가 내일 죽자 그러고 그냥 오늘 그냥 재밌게 텔레비전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자. 그리고 아침부터 죽어. 아침부터 해도 돼. 근데요, 여기 보세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아멘. 내일 내일이야. 근데 내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일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됐잖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 날 되면요, 꼭 그 일을 하신다. 여기 우리 교회들도 맞지만, 저희 우리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저기 서평택 톨게이트인데, 저 평택 한만인데 있어요. 여기서 좀 거리가 좀 한 시간 50분 이렇게 걸립니다.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보여. 우리 교회가 시골에 거기가요. 참 높바닥이 시골인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 큰걸 하나 쳐놨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 100명이요. 저희 교회가 한 번에 딱 예배드리면 4,000명이 될 수가 있으면 예배를 하나 쳐놨어요. 2,500평을 짓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에 질 때는 몇 명이 한 30평이었어요. 30평 교회가 2,500평 교회를 짓는다. 이게 돼요? 그거 짓을 때 교회 돈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총 예산 100억 원 사기 시작했어요.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안 미쳤어? 미쳤어요? 예? 네? 그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야, 누가 아셔? 그때 하나도 없어요. 딱 우리가 딴 데 교회 저주고 와서 교회 저주고 와서 딱 보니까 딱 교회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요, 저희 교회가 이차 이렇게 기초공사할 때 돈이 얼마 되는지 보여주면 기초공사할 때 하루에 네미콘도 기도하는 차가 160대를 갖다 놓습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때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가 우리가 입당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축사하셨던 목사님이 기공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난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자기가 축사하달라니까 축사해주면서 자기는 이랬다는 거야. 저 목사 저 미치는 저 야, 축사는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데 축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축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 짓고 나서 입당 예배 때 그 목사님을 또 불렀다? 모르고 부른 거야. 근데 그때 와서 이게 미친 짓이라 되더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잠시만, 내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는 내일 걱정하지 마. 그분이 결코 여러분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뭐 때문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소리 해야 돼 말아야 돼? 따라서 없어도, 없어도 나는, 나는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당신 죽을 거야. 그 소리 들어도 난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나한테는 백세까지 살 거야. 내가 우리 늦둥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늦둥이 한갑잔치 때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 그 회사 보니까 100살 좀 넘게 살겠다. 110살까지 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지금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저는요 진짜 병수생이고 사실은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25살 때 줄었어야 돼. 맞아. 내가 죽는 데니까 기분이 참 그래서 대답도 안 하시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신장이 오른쪽 신장이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썩고 왼쪽 신장도 그때는 뭐 신장 이식도 안 되니까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그때는 뭐 의료복도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이거 수술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 그때 서울에서 아버님이 목회했는데 2층짜리 집 하나 팔아야 이거 수술이 됐어요. 돈이 없지만 그래도 한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수술을 들어갔더니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그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특수 검사를 해가서 보니까 오른쪽 신장이 보니까요 팍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하래.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회복이려면 이렇게 나가면 이쪽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라내지 산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어.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갔어.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그때 특수 촬영을 쫙 하는데 쫙 사진을 찍고 이제 수술대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담당 의사가 탁 오더니 그러는 거야. 저희 아버님 보고 참 이상하다. 쟤 수술하면 될 것 같다. 그때 제가 치유받고 지금까지 지금 내가 그리고 나서 40년을 더 살았다. 근데 그 많은 돌들이나 그 염증이 어디서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해 느끼거든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저보고요 지금이 뒤집어 놓으래 뒤집어 놓겠어. 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분은 내일 어떤 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린 내가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부족적인 내 삶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믿는 전에 평택기도부 청년 앞에 예장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뭘 할까요? 연합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욕먹으니까 교회에서 좀 선한 일 좀 해라. 그래서 평택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어른 섬기는 거 그때 막 지금 어른 잘 안 섬기잖아요. 어른 섬기는 효도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효도잔치를 몇 명을 했냐면 10,000명을 한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노인잔치를 10,000명을 한 거예요. 이게 아멘이요? 여러분 10,000명을 하는데 돈은 한 3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날 동원된 버스만 관광버스가 한 거의 200대 정도 들어가고 교회버스 600대가 되고 자원봉사자가 2,000명 하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죠. 시흥대 시장 국장들 맨날 와서 목사님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10,000명 노인네들을 모아놓고 뱃빛에서 3시간씩 공연하고 하고 집에 지역 가서 또 삼계탕으로 대접하고 집까지 모셔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봐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때 막 정말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맨날 그딴 일 저질러가지고 근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설교 끝내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가 문제가 뭐냐면 이 햇빛이었어. 햇빛이 왜냐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건데 그 햇빛에 6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평택 공설운전생을 공설운전장 거기서 만 좌석을 펴놓고 앞에서 뭐 가수도 나오고 다 이 3시간 공연하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가서 그 지역에서 저 교회 가서 시간 대접하고 집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3시간 빽빽이 앉아보면 그 전날에 뭔가 뜨겁더라고요. 야 정말 죽겠더라고. 밤에 철회기도 끝나고 아침까지 무슨 기도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큰일 나서 걱정도 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요 거기 딱 가서 무대 엎드리니까 눈물만 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얼마 올지도 모르고. 근데요, 더 올라온 일이 그 전에 시장에 와서 그런가, 목사님 노인네들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조금 늦게 주면요, 지난번에 노인잔치 몇 명 1,000명 했는데 어떤 학생 여학생 치마가 벗겨졌는데, 아 이년아 왜 나 늦게 줘라고 잡아당기는 말에 치마가 벗겨졌다고. 그 노인들을 마음을 뭐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국장들이 설득을 얼마나 와서 했는지 몰라. 근데 어차피 일 벌려면 어떡해요. 밀고 뗀 거 했죠. 근데요 그 느낌이 그날 걱정되더라고. 햇빛이 모자를 줘도. 근데 놀라운 일이 아침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뭔지 알고 하면요. 야 구름이요. 전국에 있는 구름이 쫙. 여러분 어떤 구름이냐면요, 까만 구름도 아니야. 하얀 구름이 평대를 쫙 덮었는데 이게 2시까지 덮었어요. 우리 교회도 못 먹어.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바람이 살살살살 불고.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넘어지고 다친 사람 한 명도. 나는 제일 걱정이 뭔지 알아요? 거기 차가 800대가 들어와 있었다고. 여러분 노인들이 800대 자기 차 찾아가는데 어때? 헷갈려 안 헷갈려? 아 우리 교회 차 몇 대 있는 것도 헷갈려. 이 차 탔다 저 이런 한국인데 여러분 나가보면 다 똑같은 차들 아니야. 그리고 전날요 사실은 평택 기독교에서 내가 일을 저질렀지만 이 목사들이 잘 안 도와줘가지고 있는데 그 아침에 그 전날까지 저 목사가 저질렀는데 큰일 난다. 근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요 평택 시내에 있던 목사들이 다 그 생각이 오더라고. 저 목사가 총회장에서 저질렀는데 저거 안 되면 기독교 개망신이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전화도 안 받던 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차로 올라탄 거야 목사님. 그래서 이게요 52개 노인정에서 모시고 오는 거니까 아니 이게 장난 아니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요 유치원생 딸이 없더라고요. 아차께서 어떤 목사님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맞춰서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누가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누구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룩된 하나님 능력 갖고 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고정관념 잘못됐던 거 선입관 그 다음에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다 알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으면 우리 말 한번 합시다. 병 걸렸어도요 난 예수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너 믿음으로 도전하라. 무엇이 있어 도전이 아니야.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손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 다 하지. 여러분 뭐가 불덩어리가 안 떨어져. 아니야 불덩어리 떨어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그때 촛불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불바다 떨어지던데 천둥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선은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시간이 다 끝났냐 다 12시에 마쳐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하나님은 이상적으로 믿지 마. 나는 그 하나님 꼭 눈으로 봐야 되겠어. 내 귀로 들어야 되겠어.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어.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로 사모하며 오늘 기도하고 자라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믿음 꼭 기도하면 기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거 하나님 행하신다 이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음으로 그냥 해보죠 그냥. 아니 돈도 안 들었는데 왜 못해. 미쳐의 문제이죠. 돈도 안 들어가면 양재분도 마신다. 그냥 믿음으로 할렐루야 외쳐보라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가요. 아멘. 알아서 하나님이 다. 내가 그러니까요. 나는 믿음이 그렇게 있었지 않아. 그냥 믿고 그냥 가들 다 알아서.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왔으니까 여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오늘은 왔으니까 저하고 하려면 좀 기도를 하고 가야 돼. 아멘.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500명 중에 다 380명 갔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시고 12시인데 우리가 찬양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딱 담으세요. 기도의 제목 딱 쓰고 찬양 드릴 때 쓰고서 예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참 열심히 찾는데 오늘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경고한지를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 내가 없다고 그러는 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시작 그러면요 나갈 때 목사님 나갈 때 저기 시켜가지고요 아 한번 시켜봐요. 목이 안 쉰 사람은 여기 도 아멘? 아멘. 최소한 오래된 쉬어야 돼? 오래된 쉬어야 돼. 한 가지만 간증하고 갈게요.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2년주 1학기에 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 작년 보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딴 데서 평택에서 나와 있어서 공부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조그만 거였는데 그게 부흥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 그게 뭐냐면 태산을 넘어 홍목에 가고 아니 중학교 이런 게 무슨 태산을 넘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참나 그 옛날에 월화수 뭐 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매 아침에 가서 찬송 점심이고 끝찬송 저는 끝나고 나 기도도 못하고 그 노래만 그랬더니요 그 찬양만 했는데 금요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학교를 가려고 세수를 싹 하고 거울을 딱 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쳐가지고요 얼굴에 뭐가 많았냐면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근깨가요 미국 사람처럼 깨끗하게 많아서 태산을 넘다 보니까 주근깨가 마치 뭔가 하나도 없어. 괜히 저 청담 본 거 가지고 거기 저 산부인과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아버지 잡지 말고 태산을 넘으면 다 돼. 오늘 다 성형외과 할 거 다 그냥 헌금으로 다 먹어. 뭐 괜히 거기서 하지 말고. 아 정말 제가 그때 그거 아침에 딱 보니까요 한 개도 없어진 거 같아요.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아버지 이거 요즘 같으면 뺐을 거예요. 빼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 그 빼는 게 없으니까 하도 많아서 한 놀림감이 되니까 근데요 야 그 태산을 넘어 오늘 그 찬송 불렀는데 얼마나 불렀는데 그때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 이렇게 모기셨냐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더라고. 그리고 아버지 나 좀 봐요 그랬더니 얼굴이요 주근깨가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돈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물 드립시다.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12시 반까지는 하겠습니다. 12시 반이나 조금 늦더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가 안수할 텐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의자 다리가 아프시면 의자 안에서 좋고 있는 대로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오면 방언의 은사를 많이 하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죠.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인데 이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지금 저기 헌금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들 있으면 하나 좀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3절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물 드실 분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단돈 얼마라도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좋습니다.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서 저희 주일헌금도 그냥 내지 않고 다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갖고 우리 저기 안내위원들 이렇게 좀 봉투를 내신 분들을 돌려드리고 찬양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어떤 기도의 제목도 써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절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린들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꿈만 꿨습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의 위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존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가지고 전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축복하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한 기대의 제목대로 될지어다.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선입관 높게 들어지게 하시고 고정관념 깨지게 하시고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을 처리 역사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는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 우리 부자 몇 개 부르고 왔으니까 조금 늦게 가도 괜찮죠? 네. 우리 자우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워서 네. 우리 찬양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봅시다. 오늘 주님 만나봅시다. 어디 가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만나봅시다. 우리 찬양 지금은 나 위로의 주님.
고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내가 볼 수 있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용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예수님을 해결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 시간과 같이 성적을 제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시작!